뉴욕 증시가 S&P 500 지수의 리밸런싱 데이를 맞아서 장 초반에는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일제히 소폭 강세로 마감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하는 훈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사상 최고치 훈풍에 나스닥 함께 동반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오늘 분위기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PC 물가지표를 주목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 상황 보다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마감을 하면서 미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후 훈풍이 계속해서 약하게나마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수의 등락이 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리밸런싱 데이를 맞이하면서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컸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정말 눈앞에 임박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위험자산 시장 이 부분을 주목하고는 있지만 크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 이날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도 한 가지씩 공개가 됐는데 제조업은 위축세를 이어갔고 서비스업은 그래도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지표 관련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사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서학기미 분들의 관심이 가장 큰 M7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 0.7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4%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0.2%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텔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파벳이 1% 가까이 빠졌고요. 메타가 0.55% 강세, 아마존은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M7 중 가장 빛났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무려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징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테크입니다. 애플 0.76%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골드만삭스 이 짧은 리드타임은 재고를 많이 확보해뒀기 때문이라면서 리드타임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덜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하이엔드 제품들이 인기가 많다면서 이런 고가 상품의 인기가 많을수록 실적에는 큰 영향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리드타임 우려에 대한 것을 좀 해소해주는 분위기가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 소폭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죠. 이날 DA 데이비슨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주도권을 갖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구글, 아마존 등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쫓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바클레이즈가 동일 비중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3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3분기 인도량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 테슬라로 매수세가 많이 쏠리면서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반도체 주도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반도체 쪽에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엔비디아는 꼭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0.22%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번스타인이 엔비디아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회가 아직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면서 아직 이 데이터 센터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는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더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 유지했고요. 강한 AI와 서버 수요로 인해서 이번 실적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는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인텔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3.3% 강세를 보였습니다. 퀄컴에 이어서 미국의 자산 운용사죠. 아폴로도 인텔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폴로 글로벌이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직 인텔의 확답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인텔에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일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의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올랐는데 GM과 포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제너럴 모터스 GM 1.72% 하락했고요. 포드는 0.28%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 지금 대중제재로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가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통신기능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를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즉, 이 말인 뜻은 중국에서 제조된 차량이 미국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지금 중국에서 차량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 법안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두 기업 주가에는 또 실적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동차 업계의 그런 움직임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채 금리도 확인을 해볼까요? 계속해서 2년물과 10년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년물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3.593% 이날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스트라테가스 기술 전략가는 FOMC 이전, 그러니까 9월 FOMC 이전 2년물 금리 최저가가 3.5%였다면서 앞으로 이보다도 낮아진다면 채권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전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 기준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 금리도 함께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책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마만큼의 금리 인하를 선 반영해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이날도 쉬어갔습니다. 0.9%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중동 지역에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유가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모습들, 유가는 안정세를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금값은 연준의 빅컷 이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기가 더 부각이 된다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은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김현지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욕 증시 상황은 살펴봤는데요. 유럽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유로존 경제가 다소 위축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됐었는데요. 그럼에도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라서 이러한 장을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오늘 전장보다 0.4% 상승한 516.32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전장에서는 하루 기준으로 볼 때 지난 8월 초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전장의 손실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68% 오른 18,846.79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그 40 지수는 0.1% 오른 7,508.0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영국 런던 증시와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역시 0.3% 수준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0.24%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혼조세를 보인 것 같은데 유로존의 9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됐었죠. 시장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길래 의외라는 반응을 얻었나요? 네, 우선 예상치를
갖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우선 S&P 글로벌에 따르면 이달 유로존 종합 PMI는 48.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 수치인 51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뒷걸음질 친 수치이고요. 특히 지난 2월 이후로 처음으로 기준선인 50을 밑돈 것인데다가 시장 예상치인 50.5에도 닿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제조업 PMI는 지난달 45.8에서 9월 44.8로 떨어졌고요. 서비스업 PMI 역시 기존 52.9에서 50.5로 하락했습니다. 각각 따져보면 제조업 PMI는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 서비스업 PMI 역시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파리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여파가 반영이 되어서 PMI 지수가 소폭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예상은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면 이러한 예상보다도 훨씬 경기가 나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HSBC의 유로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유로존의 근본적인 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유로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유로존 안에서도 투자자들은 독일 시장,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냐, 안 좋냐 이 부분에 특히 주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소폭 오른 걸 보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경제 전망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독일 경제는 사실 우울한 분위기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종합 PMI는 지난 8월 48.4에서 이번 달 47.2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서베이가 예측한 48.2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이에 대해서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은 3분기에도 국내 총생산이 0.2% 줄어들 것이다. 이미 기술적 침체, 그러니까 경제가 2분기 이상 역성장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러한 기술적 침체가 진행 중인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유로존 경제 환경은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오히려 부채질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영국의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가격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ECB에도 안도감을 줄 것이고 ECB 정책 입안자들이 10월에 다시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이 10월에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 상황까지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특파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